오늘의 요리는 온통 붉은색에 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고 입에 알싸함이 느껴지는 민물까지의 요리. 혼자 왔니? 아직 싱글이야. 범죄도시 하얼빈 장첸도 하얼빈 비료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촌 마라롱샤. 하얼빈의 장첸이야. 마라롱샤 지금 시작합니다. 재료입니다. 마늘, 다진 생강, 홍고추,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계피가루부터 팔각, 많은 향신료를 사용해서 마라소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마라소스를 사시면 됩니다. 광고 아니고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향신료를 다 살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마라롱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피쉬, 먼저 민물가지를 해동해주세요. 아, 대파를 아까 빼먹었네. 대파 뿅. 대파를 얇게 썰어주세요. 중국 요리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썰어주세요. 양파도 첩으로 작게 썰어주고 홍고추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마라니까 청양고추도 듬뿍 썰어주세요. 전 마늘을 조금만 넣을 생각이라 이만큼만 썰었습니다. 오늘 야채류 재료는 다 작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소스를 빵이나 밥에 편하게 발라먹거나 뿌려먹을 수 있도록 작게 썰어주세요. 해동한 가재는 물을 버리고 한 번 더 씻어주세요. 민물가재라 비린맛이 좀 있어요.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가재를 튀겨주세요. 그럼 비린내를 좀 날릴 수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튀니까 조심. 살짝. 그런 후 냄비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준비해둔 대파와 홍고추를 넣고 고추기름을 만들어주세요. 네? 따고추기랑 만들어주네. 그리고 나머지 야채도 다 넣고 세균하게 볶아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야채와 고추가 잘 튀겨지듯 볶아줘야 맛이 훨씬 좋아요. 거기에 다진 생강을 반 스푼 넣어주세요. 비린내를 확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사온 마라소스를 넣고 소스를 완성시켜주세요. 오우, 오우, 마라 냄새. 마라소스. 마라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스멜. 알코올이 덜 날아갔어. 취하겠는데? 그리고 설탕으로 살짝 간하고, 저는 맵찔이니까 조금 더 넣어줄게요. 거기에 튀겨놓은 가재를 넣고 졸여주세요. 새우물 두고. 잘 끓여서 졸여주세요. 말하는데. 소스가 수분기가 날아가고 자작하게 되면 가재 먼저 그릇에 올리고 팬에 남은 소스를 뿌려주면 오늘의 요리. 내 누운 줄 아니? 나 사천성의 마라롱샤야. 마라롱샤 완성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범죄도시의 마라롱샤 만들어봤습니다. 롱롱샤. 민물가재를 롱샤라 그러는데요. 롱샤. 연구를 좀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내 입맛대로. 약간 마라 향은 들어있지만 좀 더 매운맛 좀 더 다운시키고 까서. 오, 이게 껍질째는 먹더라고. 까서 대가리 들어있는데 대가리 버리고. 개 맛있는데? 진짜로? 이거 근데 어쨌든 껍질, 근데 이게 껍질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다. 기영이, 기철이 사용했던 그 개가, 그때는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그랬는데 처음에 껍질 튀기니까 엄청 연해졌어. 이거 살코기 딱 떼서 소스 쫙 묻혀서. 나 솔직히 엄청 비릴 줄 알았는데 역시 생강하고 마라소스가 비린 맛을 다 감춰주네. 그래서 껍질 싹 갈아서, 이거 똥 너무 많이 들었다 버리고. 오케이. 이게 뭐 랍스타지. 미니 랍스타. 미니 랍스타 중국식 볶음.
맛은 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다. 일단 소스를 너무 맛있게 만들었다. 근데 사실상 먹을 건 별로 없다. 근데 소스를 확실히 좀 더 짭짤하게 만든 걸 잘한 것 같아요. 장첸이 이렇게 먹더라고. 장첸 먹는 따라면. 맛이 좋다. 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 10억 주. 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10억 주. 이게 대사야. 아 그냥 껍질째로 씹어먹는 게 맞아. 이렇게 해갖고 껍질째로 씹어먹고 뱉는 게 훨씬 더 낫네. 오, 존나 맛있는데? 진짜 비린맛 하나도 안 나. 근데 먹을 건 진짜 없어. 나는 살코기를 해봤자 얼마 없는데 이걸 다 먹으려면 껍질째 씹어 먹는 게 맞아. 껍질째 씹어 먹어도 거슬리진 않아. 내가 마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쉽게 만드는 방법 마라 소스 그거 줬잖아요. 그 1900원인가 1600원밖에 안 해. 우리 가족은 또 마라를 좋아해가지고 마라 음식을 해줄 때 그걸 사용했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안에 뭐 약간 이게 처음에 우육면 스타일 마라 소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야채가 뭐가 들어가는지 안에 고기가 들어가는지 새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맛이 또 달라져. 그게 또 재밌어요. 이거 진짜 솔직히 하나 먹고 안 먹을 것 같았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단점? 먹기는 꽤 불편하다. 냄 좀 비리네. 아, 중간중간 비린 것들이 좀 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결과물이어서 너무 나이스했고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씩 해먹어보면 진짜 간단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게까지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게까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알맹이 새우들 있죠. 알맹이 새우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대신 알맹이 새우들 너무 오래 조리하면은 다 쪼그라들고 너무 살이 작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소스를 완전 응축시켜가지고 소스를 계속 끓여놓고 거기다 마무리에 새우 넣어가지고 버무리고 먹으면 마라 껍질 깐 롱샤.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해먹어봐라. 자 오늘 여기까지 범죄도시의 마라 롱샤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데?